야, 애쓴다. 소마. 그지? 소마 참해. 소마 참해. 애쓴다. 편집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 훈련사 강영욱입니다. 오늘 게스트쇼 진행을 하는데요. 강아지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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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야, 네 이거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해서 여기 왔어. 제가 왜 카메라를 놓친 있나? 난 날 보고 트름을 하는데. 강아지가 안 나온다는데 보호자님 같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처음 뵙습니다. 아, 처음 네, 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왜 나오신 거예요? 저 너무 팬이어가지고요. 네, 쿠마 자랑하러 왔어요. 진짜? 애청을 하는 유튜브 중 하나여가지고요. 최근에 뭐 봤어요? 최근에 둘이 천사님. 네, 강아지 나온 분들 봤고요.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고마워라.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바지하고 좀 깔을 맞췄네요. 네, 맞아요. 선생님, 오늘 한번 맞춰봤어요.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쿠마. 이름이 쿠마고. 네, 저희 멍멍 이름 쿠마고요. 나이는 8살에서 9살 정도이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가 좀 나이가 있어서 좀... 아니에요. 아기 때부터 저희 쿠마는 입에 이렇게 귀여운 우유를 묻히고 다녔어요. 귀여운 우유였었어요? 네. 여기 입이랑 여기 반달봉처럼 여기도 흰색 뭐가 있어요. 털에 가슴에. 보통 나이가 먹으면서 여기가 그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아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네. 쿠마는 왜 이름이 쿠마예요? 누가 이름 지었어요? 제가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쿠마가? 쿠마가 일본어로 곰이라는 뜻인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너무 곰같이 생겼잖아요. 그러게. 이거 쿠마 말고 지을 수가 없었어요. 남들은 보면 개라고 안 믿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예전에 네. 아파트에 살 때 막 데리고 다니면 어르신분들께서 막 아이고, 무슨 너구리야, 곰이야, 뭐야 막 맨날 그러셨어요. 안고 있으면 저 특이해 보여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저 털이 진짜 빡빡하네. 저희 쿠마는 태어나서 미용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 미용을 안 하는 네. 거예요? 네, 털을 한 번도 민 적이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 언제 찾으세요? 저 항상 저렇게 생겼었는데 저게 제 생각에 한 2년 안 된 사진 같습니다. 젊었을 때. 네. 아니, 저희 쿠마 노견 아니에요. 아직 8~9살밖에 안 됐는데요? 아니, 7살이 넘으면 노견이라 그래요. 진짜요? 응. 근데 애기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애기 같아요. 아니, 근데 포메라이언이 되게 앙앙거리고 막 시끄럽거든요? 네. 근데 얘 되게 조용하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고민상담 하러 왔어요. 아, 그래요? 그 얌전한데? 이렇게 안고 있으면 천사예요, 천사. 근데 내려놓는 순간 네. 다른 바가지가 돼요. 뭐 어떻게 뭐 너구리로 변해요? 약간 사자. 그리고 남자를 봤을 때나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거 보면은 난리가 나요. 네, 진짜 난리가 나요. 오케이. 제일 걔한테 물려볼까요? 광기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움직인다. 제가 아닌 누군가가. 알아보는 건가? 왜 이렇게 오늘 차분하지? 이 친구 혹시 자랑 있나요? 아, 자랑 몇 개 있긴 한데 한번 네.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해볼게요. 일단 존재가 자랑인 아이예요. 제 자랑이 그래도 쿠마랑 어디를 가도 네. 무조건 저한테 오는 아. 누가 간식을 줘도 그래도 저한테 제가 일순 영순이 돼서 약간 그런 교감이 있는 아, 그래요? 요, 쿠마. 쿠마. 요. 요. 어, 대. 요. 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원래 사람 근처에 진짜 잘 안 가요. 괴라고 생각하나? 오우 예. 자랑이 뺏겼어요 지금 일단. 개 냄새나서 그래요. 제가 온몸이 개 냄새가 나요. 이 친구 또 자랑이 있어요? 어떤 자랑이 또 있어요? 어이. 어이. 아 이게 네, 뭐예요? 저희 쿠마의 삑삑이 박스인데요. 뭐 앉아 이런 걸 훈련시킬 때 이제 간식으로 다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삑삑이로 했거든요. 삑삑이 던져주면 미쳐요. 하나하나 소개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왜 그걸 좋아해요? 아니, 너무 귀엽죠. 식빵인데 삑삑이 소리 나니까. 꼬마의 애착 인형은 사실 이거예요. 쿠키는. 직접 쓰는 인형이죠? 네, 이 인형 진짜 좋아요. 보여주세요, 한번. 쿠쿠, 쿠쿠, 쿠쿠캉. 야, 뭐라니? 어? 야, 보호자? 보호자님 뭐라니? 쿠마야! 쿠마! 쿠쿠, 쿠쿠, come here! 쿠쿠, come here! 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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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쓴다! 쿠마! 그지? 쿠마, come here! 아이고, 쿠마, come here! 애쓴다! 편 좀 해주세요! 엄마, 얘들아. 내가 없어도 인터뷰가 가능할 것 같아. 잠깐만 들어갔다 오세요. 저 산책은 자주 하세요, 보호자가? 오,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요. 오케이. 요즘 기분이 좀 어때요, 근황이? 좀 앉아있어. 자,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요거? 요거 좋아하세요, 요거. 아, 이거 별로입니까? 아. 근데 이거 좀. 허언증 하는 사람처럼. 나오고 싶어서 그냥 거짓말 하는 사람처럼. 이제 좀 기분이 어때? 고마워요. 이렇게 되면 우린 자랑할 게 없으죠. 사실은 이제 삑삑이로 다음 개인기들이 이어지는데 조금 무거우고 이렇게 터깅 이렇게 하다가 제가 딱 놔 하면은 하! 이렇게 노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자랑하고 네. 싶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홀릭돼가지고 제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왜? 뭐 어떻게? 착하죠? 어이구 착하죠? 근데 대체로 이렇게 개같지 않은 애들이? 개같지 않은 애들이? 아,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아, 좀 특이하게 생긴 개들이? 이렇게 안기면 조용해요. 아이고 착하다. 그래, 내려가자. 지금 얘가 긴장해서 방귀 꼈어. 아, 진짜요? 아, 진짜. 아하. 얘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이게 요 행동들 많이 하게 해줘야 돼요. 아, 진짜요? 그러면 행동이 조금씩 커져요. 우리도 가끔씩 사람 보면 너무 즐거울 때 너무 바보처럼 웃는 사람들 있죠? 근데 바보처럼 야, 너 그렇게 웃냐? 그러면 되게 쪽팔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괜찮아. 터지죠? 터지죠? 어우, 너무 좋아. 오, 기분 좋아. 예! 오, 난 사실 바보였어요. 난 사실 바보였어요. 바보를 숨기고 있었어요. 자, 먹어. 그럼 기분 좋아요. 저는 사실 막 혼내진 않는데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이렇게 무릎에 많이 올려놓거든요. 사람들도 실수하고 뭐 이렇게 혼도 나고 이러면서 경험 쌓는 것처럼 이 경험이 많으면 좋은데 근데 성적 되게 좋아요. 아, 아니요. 네, 성적 되게 좋은 거예요. 시끄러운 것뿐이지. 네, 그러니까요. 포메라서 할 수 없어. 포메들은 원래 시끄러워요. 혹시 생각 아무거나 말해봐요. 아무거나. 개인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와, 한 번 더? 와, 한 번 더? Come on, sit. Come on, come on, sit. Come on, head. Come on, high five. Come on, down. Come on,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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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찐. This way. 어, 근데 얘는 영어로 가르쳤나 봐요. 제가 처음에 데려왔을 때 외국에서도 애기를 데려가가지고 멋지게 풀어놓고 키워야겠다 해서 영어도 알려줬어요. 이야.
엄마는 한국말을 또 하시는 거 가지고 이게 국어가 가능한 어머니라 했습니다. 아,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네. 선생님이 앉아 엎드려 하면 될까요? 해볼까요? 시 다운 하이파이파이파 아우 간지러. 아이고 제니님 아이 하나 할 줄 하나도 못하네.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아이 참. 아니요 근데 코마가 이렇게 마음을 연 걸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근데 그게 보호자예요. 실제로 나만 이렇게 좋아하는 강아지를 되게 기쁜 마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어디에서도 사랑받는 강아지가 되기를 맞아요. 바라잖아요. 제 걱정은 네. 와가지고 계속 집중만 할까봐. 아 그게 걱정이었구나.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미 제가 원하는 소원을 이룬 것 같아요. 아니죠 이 친구 그러면 떨어지는 시기가 많을 텐데 네. 그때는 엄마가 데리고 있어주세요. 네, 엄마가. 그럼 맨날 보고 싶겠다. 네, 그래서 영상 통화 엄청 자주 하고 아 이것도 자랑인데 집에서 엄마가 이제 안방에서 데리고 있다가 이제 제가 영상 통화를 딱 해요. 형님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누나 왔다. 누나 이러면 엄마가 현관 쪽으로 와 누나 온 것 같은데? 누나 누나 하면은 뛰어가요. 이건 가끔 너무 귀여운 가끔 치는 장난. 실망하니까? 네. 아 진짜 안 왔으면은? 그래도 누나라는 존재는 알고 있는. 그렇구나. 근데 왜 이렇게 나만 보는 거야? 아니, 새로운 자랑이라고 할까요? 아예 눈길을 안 줘요, 저한테. 누나가? 너 너무 이러면 안 되지? 누나도 같이 있는데, 여기? 아, 근데 제가 자기 전에 이제 뭐 방에 누워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와서 친구 옆에 잠깐 확인하러 와요, 저. 현재 제가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얹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슥 감고 이렇게 하는 표정이 있어요. 딱 적어요. 지금 하고 있나요? 네. 네. 해주고 나면은 또 쭉쭉쭉쭉쭉 밖에 나가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게 살펴보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건강 체크하는 거예요. 수화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천재견이라고 우리 집에는 작지만 도베르망 정도의 경호견이 있다. 누가 오면 짖어주지. 밤에 계속 와서 확인해주지. 얘랑 같이 이렇게 저 지내면서 궁금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원래 제가 최근에 이제 첫째 아기를 하늘나라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둘째가 이게 쿠마가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위로가 따로 있나 막 제가 아무 데서도 사실 얘기를 안 했어요. 말을 한다면 선생님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쿠마가 좀 우울하다고 가족들이 많이 느껴가지고 없겠죠. 근데 확실히 그게 첫째 개였었잖아요. 둘째 개가 첫째 개한테 본의 아니게 굉장히 큰 의지를 해요. 보통 엄마처럼 쫓아다니고 맞아요. 모방하고. 다 똑같이 따라하고. 둘째는 보통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베끼려고 하는 게 좀 있어서 쟤만 보고 가면 돼라고 생각했던 길에서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많이 힘들어하죠. 근데 이게 사람이 더 힘들어해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일 힘들어할 텐데? 안 괜찮았어. 그래서 사실 저랑 저희 엄마가 한동안 통화도 안 하고 서로 약간 대화를 단절하고 다녔었어요. 왜? 너무 감정이 격해지니까 서로 이렇게 약간 하다가 엄마가 좀 이렇게 돼서 저도 좀 이 얘기를 이제 직접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엄마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아직도 살짝 조심스러워요. 너무 이제 남동생처럼 키웠어가지고 애기가 또 덩치가 컸어가지고 이렇게 앉혀놓으면 약간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아직 추스리고 있는 네. 상태구나.
저도 강아지 이렇게 보내고 사실 강아지 보내면은 서로가 추모하기가 약간 좀 슬프긴 한데 서로 이렇게 추모라는 느낌의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개어내야 돼. 한번 다 개어내고 나면 이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는 이 친구 엄마 쫓아다녀요? 아니요.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안 찾고 엄마도 안 찾고 약간 혼자 그래서 첫째 애기랑 같이 보내던 유치원 거기 좋다. 자주 막상 소통하니까 그래도 거기 갔던 추억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덜 외로워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정말 많이 좋아지는 상태라고 저희 부부님이랑. 아유 그럼요. 아니 저기 저 여자친구도 있어요? 네 여자친구가 있다. 근데 저도 아직 실물은 못 봤어요 여자친구를. 근데 저 막 사진만 봤는데 네. 몇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자친구들한테 인기가 좋대요. 제 생각에 털이 있으니까 다들 약간 반하는 거 아닐까요? 털은 뭐지? 이러면서. 쿠마 여자친구들은 견종이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 한 마리는 수은투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비숑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몇 마리 있어요. 내가 바라는 내 우리 쿠마의 여자친구 이상형은 있나요? 저는 예쁜 약간 하얀 봄의 친구랑 네, 하얀 봄의 네. 친구랑 여자친구로 데려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인기가 많구나 니 인기가 많아. 누나도? 누나도? 누나? 자, 한번 가줘라. 오늘 망했어요. 불쌍하네요. 쭈쭈. 자, 햄. 옳지, 하이파이브. 잘 가가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랑 다 실패하고 간 게스트님도 계신가요? 없었던 거. 우리 저 멤버분들도 강아지 키우세요? 네. 지수 언니는 말티즈 달곰이라고. 그래서 달곰이랑 쿠마랑 같이 저희가 숙소에서 같이 키웠었어요. 로제 친구는 헹크라고, 리사 친구는 도베르만. 강아지는 도베르만을 키워요. 아,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다 이제 동물을 너무 다들 좋아해가지고 서로 막 너네 집에 놀러 갈래, 너네 집에 놀러 갈래 막 이러고. 나중에 블랙핑크님 안 나와도 좋으니까 개들만 보내보세요. 개들만 보내도 괜찮아요. 진짜 그거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아니, 제가 한번 애들 싹 유치원처럼 해가지고 다들 개성 있거든요. 좋다. 아니 제가 듣기로 월드투어 하시다가 잠깐 들어오신 김에 방문해 주셨다는데 이야 진짜 얼마나 반갑고 즐거웠던지 우리 제니님이 선생님 나온 거 되게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전 너무 좋은 걸요? 솔직히 게스트쇼는 거의 다 챙겨본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되게 낯가림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강아지로 인한 예. 공감대가 있으면 이런 데 나와서 대화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 쿠마도 한번 자랑해야 될 것 같은데. 쿠마도 신나하고 최고예요. 최고의 하루입니다 저에게. 마지막 코너 해도 돼요? 아 그래도 설마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전 누나예요. 전 쿠마의 누나입니다. 알겠어요. 한번 해보죠. 뭐 상처를 많이 안 받으시길 바래요. 좀 놀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네. 선생님과 쿠마의 교류가 생겨서 너무 저는 기뻤습니다. 누구한테 올까요? 에이 저죠. 아 에이. 그럼 봅시다. 네 그래도. 하나 둘 셋 쿠마. 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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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저한테 오는. 오이구 착하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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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온 거지 그럼 이건 나한테 온 거잖아. 그만 그만 봐봐 나한테 왔잖아 나한테 나한테 왔어 아니에요 누나야 나한테 왔어 됐어 블랙핑크 이겼어 제니 이겼어 내가 상처만 안고 떠나가네요.